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Save Your Tears, Weekend와 아리아나 그란데였습니다. 야, 10시부터 보는 라디오 열어놨는데 아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눈이 시원하실 겁니다. 고릴라 접속하시면요 꽃다방 스튜디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와 아니 그냥 와도 되는데 뭐 아침에 샵에 들려서 저렇게 오고 온 것 같아요. 가호가 야 오늘 진짜 명품 라이브 들려줄 것 같은데 새 앨범을 만들었네요. 새 앨범 원래 뭐 열심히지만은 아 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손선우님께서 저의 아침 루틴은 가게 준비할 땐 라디오 듣고 오픈하면 플레이리스트 시작하는데 첫 스타트가 가훈님 시작입니다. 매일 듣는 가훈님이 아침장에 나오신다니 기다려집니다. 4018님 가훈씨가 부른 시작이 1억 뷰가 넘었다고 하는데 쭉쭉쭉 성장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앨범도 대박이더라고요. 오늘도 귀호강 대기하고 있을게요. 야 이거 뭔 저보다 소식이 더 빠르네. 이번 앨범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또 뭐야? 정민주님 대학 가면 강우님 같은 밴드 보컬 오빠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없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자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 문을 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적재가 형인가 동생인가? 적재. 아 아마 저보다 형님이실 겁니다. 약간 형님 뻘 될 것 같지? 네. 여기 조금 전에 적재 형이 기타 치면서 그 자리에서 아 방금요? 어. 아. 그걸 만들어주고 간 거잖아 진짜. 네. 어. 능력자시잖아요. 그렇지. 네. 가우도 오늘 만들어 놓고 가나 오늘 이런 거? 아, 뭐 가능하죠. 뭐든요. 네. 뭐든지 가능하지. 네. 가우는 이게 사람이 서글서글하잖아 기본적으로. 아 네. 아, 인사를 안 했나 아직? 나 말고 저기 아 아직 안 네 아직 안 했는데 아 뭐 근데 이미 시청자분들이 저희의 이런 대화의 흐름을 듣고 아니 네.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아 그렇죠 인사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 3년 만에 이 자리에 나오는데요 반갑습니다 가오라고 합니다 네 역시 그 아이돌풍의 이런 인상? 아 그런가요? 아, 제가 아이돌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이돌처럼 해봤어요. 근데 그 오늘 좀 덥지 않나 그 옷옷이? 아 이 멋을 위해서 더움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 더운 것쯤이야 뭐. 네 모든 걸 다 극복해야죠. 극복해야지. 네. 근데 아니 2853님께서 네. 정한 아저씨 가우 씨 머리 세팅 뭐 무슨 쓴데요?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 저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나온 거여서 제 사복이랑 그냥 아 그냥 네 샵 안 들리고 온 거라 네 그렇게 봐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이나냐? 감사합니다. 워낙 네 워낙 빛이 나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 근데 가우 씨 네 내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네 내 진짜 창피하지만 이번에 네 아니 작가가 이거 써줘야 되거든 여기다 뭐 요번에 뭐 나왔어요 막 이렇게 막 네. 새로 나온 앨범 막 이런 거 막 다 프로필 막 요새 근황 막 다 적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아침짝 가족이 먼저 아시고는 네. 이번 앨범은 다이아몬드라고 막 네, 네. 뭐 다이아몬드 앨범도 다 들어보신 모양인데 네 왜 요새 힘들어요? 저요? 네 아 왜요? 저 힘들어 보이나요? 아니 앨범 타이틀이 다이아몬드라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얼마나 또 좀 많이 팔렸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좀 그렇지 아 이거 좀 이건 돈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이 확 와서 갑자기 안 그래도 되는 형편 아닌가가 오늘 아 약간 그런 느낌이면 사실 좋겠죠 네. 그렇게 팔리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뭐 그거는 제 뜻대로 될 수 없는 거다 보니 그냥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는 그냥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그냥 곡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고급스러움. 네, 그냥 노래를 들었을 때 어 이건 다이아몬드만큼 뭔가 되게 아 되게 유니크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금이라고 그랬겠네. 그렇죠. 금. 골드라고 그냥 골드. 했겠죠. 네. 근데 골드는 좀 올드한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했어요. 아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보석이 있어요? 혹시? 저요? 전 사실 보석을 잘 몰라서 다이아몬드밖에 사실 몰라요. 제 아는 지식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썼어요. 아는 보석 그러면은 내가 네. 가오가 네. 자수정에 이렇게 나올까봐 내가 속으로 두근두근했어. 네, 아우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도 아니야. 네. 보석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네, 그거밖에 몰라요. 네. 야, 진짜 가오가 단순하고 그렇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사람 아니에요? 저요? 네. 단순해 보이지만.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복잡한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냥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오. 아, 3918님. 가오씨. 친동생이 항상 아침밥 차려놓고 나가라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참 다정한 오빠구나. 부럽다 했어요. 아, 이거를 기억을 하시네요. 저 3년 전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 생각나요. 아. 여동생. 그 여동생. 네네. 저 맞아요. 그게 접니다. 아, 아직도 사이 나빠요? 사이 나쁜 게 아니고. 아, 나 맞췄다. 3년 전에 왔었구나. 맞아. 네. 그때 여동생 얘기해도. 맞아요. 근데 여동생이 저보다 10살 어린데 3년 전에는 중학생이었고 지금은 또 벌써 고등학생이에요.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랬네. 네. 고등학생들. 와, 이제 뭐. 이제 뭐 자기 알아서 하죠. 아, 자기는 알아서. 네. 밥 차려줄 정도는 아니고. 네, 그쵸. 뭐 자기 알아서 해야죠. 많이 컸네요, 동생이. 맞아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선배님. 아, 그러네. 그러니까 막 코로나 막 창궐하려고 그러는. 하기 직전에. 직전이었었던 것 와. 같아요. 내가 왜 입이 안 떨어지냐면 네. 그땐 지금보다 늙었었던 것 같거든. 아니야 동생 때문에 시달려서 그랬나? 저요? 그때보다 지금 더 사람이 네. 난 진짜 이렇게 어릴지 몰랐지. 아, 그때 조금 좀 늙어 보였군요. 그랬어. 한참 돼 보였어. 아, 근데 야, 그랬구나. 야, 절 가오 씨. 네. 젊음의 비결이 뭐예요? 아, 진짜 그때보다 더 젊어졌어. 동생하고 같이 안 살아 이제? 네, 지금 혼자 살아요. 그게 봐봐. 비결이에요. 봐봐요. 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젊음의 비결입니다. 와. 네. 동생분 지금 이런 거 아침잠 들을 그가 아니잖아요. 저 아무래도 지금 학교에 그렇지. 네, 맘대로 맘 놓고 얘기해도 네. 아니 근데 진짜 젊어졌네. 네, 맞아요. 아무래도 혼자 살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독립을 하니까 행복해지고. 네. 독립했어요. 같이 안 살고 부모님. 네, 저 완전 독립을. 언제? 언제부터? 정확히 제가 그때 선배님 만나고 그 이후부터 제가 독립을 하기 시작해서 아마 형 선배님 만났을 때는 이제 독립을 안 한 상태였어서 아마 되게 몰골이 안 좋았던 것 같고. 맞아. 네, 아무래도 이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와. 이제 제가 저의 원래 나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때 그냥 여러 가지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동생 치덕거리도 해줘야 되고 그냥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 야, 보기 좋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니면 요새도 뭐 올빼미인가? 뭐. 저 올빼미는 아닙니다. 원래? 네, 올빼미는 아니고요. 작업을 보통 해 떠 있을 때 뭔가를 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아. 맞아요. 와, 어떻게 3년 전인데 3년은 진짜 편집된 것 같아요. 그죠? 시간 정말 빠르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2023년은 조금 이렇게 느리게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새 앨범 다이아몬드. 네. 지금 팍팍 밀어드려야 될 텐데 아침창에서도. 네. 장세정님. 가훈님 뮤직비디오에 나온 노신사가 친할아버지란
말에 어제 눈뜨고 열심히 봤어요. 어 진짜요? 아 저희 친할머니의 남동생이시니까 오오. 저희 친척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척 할아버지가 꼭 제 뮤직비디오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곡을 썼던 거라. 오, 아 이게 무슨 노래에서? 저 타이틀곡 Love Me라는 곡에 Love Me? 네, Love Me라는 곡인데 이 제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었냐면 한 노인이 젊었을 때를 회상을 하는 씬을 많이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고 제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할아버지의 모습이 배우분이 아니고 저희 친척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서 오.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아, 나도 노인네가 돼서 네. 청춘을 돌아보는 그런 노래 만든 게 있는데. 아 최근에요? 에, 최근은 아니고. 아, 정민준이 가훈님 토요일 콘서트 정말 좋았어요. 1열에서 봤는데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공연 라이브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팬 서비스도 최고였어요. 공연 자주 좀 해주세요. 토요일 날 어디서 했어요? 토요일 날 제가 노들섬에서 했거든요. 여기? 서울서? 네, 노들섬에서 했는데 아, 거기 와주셨던 분이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라디오를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 거기 공연장 좋지.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야외? 실내에서 했습니다. 아, 노들섬 실내에서? 네. 그 바깥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직 안 해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바깥에서 해야지. 빨리 많이 하려잖아. 근데 팬 서비스는 뭘 했길래? 아 그냥 제가 아 이것도 제가 선배님 만났을 때 기점이랑 지금이랑 아, 왜 그래요 자꾸만 날.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이후로 콘서트를 한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지. 그랬어서 저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선배님도 공연은 못 하셨죠 코로나 나는 때문에. 나는 일요일 날 했어요. 나는 천안 가서 했어요. 아 이번에요? 네. 가훈은 토요일 날 여기서 하고 난 천안까지 갔다니까. 아. 예. 네. 그런데 무슨 뭘? 아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로도 좀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네. 아 너. 공연장 가면 지금 계절도 계절이고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야외에서 근데, 해야 돼요. 근데 가오 씨도 그거 있어요? 봉? 불? 가오 불? 이렇게 불빛 하는 거? 아 그 응원봉 같은 거요? 가봉. 아 가봉이요? 네. 아 가봉 가끔 가다 이렇게 해주세요. 팬분들이. 어쩔 때 한 번씩. 봉이 있구나. 네. 아, 알았어요. 네. 그럼 오늘 라이브는 뭐 할 거예요? 오늘 Love Me 들려드릴까 아까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네 맞아요. 아 그걸 들어보죠. 네. 자 눈을 감아 누군갈 생각해 오늘따라 아른거리네 왜 이러는지 나답지 않아 잊어보려 발버둥 치네 꿈보다 선명해 우리 머물던 하얀 성 그곳에서 아직도 기다리는데 내게로 다시 돌아와 가득 채워줄래 내게로 다시 달려와 오메 꺼져가는 나의 삶의 빛이 되어줄래 Love me 내 맘속은 yeah 미로와 같아 알다가도 모르겠네 확실한 건 yeah 너가 보고 싶어 나 미친 걸까
웃음만 나와 내게로 다시 돌아왔는데 꿈꾸는 내 맘속 가득 채워줄래 내게로 다시 달려와 홈에 꺼져가는 나의 삶의 빛이 되어줄래 옆에 널 기다린다고 기다렸다고 내게로 다시 돌아왔나니 공허한 내 맘속 가득 채워줄래 내게로 다시 달려와 홈에 내게 돌아와 제발 돌아와 눈 감아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가호입니다. 김지연님께서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가호님 인기는 너무나 높고도 높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무슨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와, 진짜 어쩌면 그렇지 무슨 비결이 있을까? 혜인이님, 가호님 보컬은 단단함 속에 감미로움이 듬뿍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야. 감사합니다. 가훈님은 네. 커피는 어떤 종류 좋아해요? 저 커피는 그냥 아메리카노도 좋아하고요. 다 근데 제가 카페인을 많이 안 먹어요. 아. 카페인은 많이 안 먹어서 예. 그냥 한 그래도 그 향이랑 이런 거는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뭐 단단한 뭐 달콤한 뭐 이런 말씀이 나오길래 네. 불쑥 생각이 났어요. 아, 네. 그러면 평소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저 라면 좋아합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네, 라면. 아이고 참. 아 요새는요 저, 네. 저기 남자들도 네. 요리들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리 하려고 네. 혼자 장도 보기도 하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 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요리에 아, 대해서. 네. 근데 가오 씨도 은근히 좀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뭐예요? 저요? 네. 그냥 주변에서 네. 되게 그런 막힘 없이 좀 저도 툭툭 뱉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얘기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 너 그냥 좀 시원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아, 이은미님. 아, 회사에서 듣고 있는데 할 일 멈추고 보라보며 감상하는 하게 하는 비주얼과 감미로운 목소리가 아, 일을 멈추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임춘명님. 우리 집 창 다 열어두고 청소하면서 볼륨을 업했더니 가훈님 목소리가 우리 아파트에 울려 퍼집니다. 아파트에 울려요. 7099님. 어머, 노래 너무 좋아요. 벚꽃 보면서 들어야겠다. 러브미 이 얘기하시는 것 같죠? 아, 러브미 좋습니다. 5314님 배려 없는 라이브다. 이 시간에 음원 튼 줄 알았잖아요. 아유.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진짜 그 아주머니 팬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으네. 이, 네. 이 댓글을 보면요 그런 네. 느낌이 확 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글씨인데도 어떻게 그런 느낌이 오지? 자 가호의 시작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심장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그대 아침을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수요일 아침 행복한 시간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오늘은 가호, 가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호 하면은 그 팬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냥 가호님. 네, 가호 뭐 가호라고 하고요. 그 제가 본명이 대호예요. 대호인데 그게 큰데 범호자예요. 그래서 큰 호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냥 뭐 호랑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호랑이라고. 작은 호랑이 이런 제 키가 크지 않아가지고요. 네, 제 키가 작아서 사실. 파란 호랑이. 네, 네 맞아요. 뭐 그냥 작은 호랑이 뭐 작은 이렇게 호랑이. 불리기도 하고요. 대호. 네. 오, 야 이름을 누가 지어 주셨을까? 대호?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 주셨는데. 할아버지? 네. 아, 야 할아버지가 대호 보면 얼마나 이뻐하실까? 아니야, 아기 때. 네. 너무나 이쁨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대호가. 저요? 네, 맞아요. 아니 그게 나 보여요. 아 그런가요? 사랑을 이게 듬뿍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기가 살아서 사람이 사람이 신이 펄펄하지. 기가 살아서. 아 누이 동생이 없어서 그런가? 저요? 어. 아니 저 그냥 뭐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하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님 할아버님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손자다 보니까 아기 때 교회만 가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아버님들이 네 엄청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장로님들이. 아 발에 그러니까 흙을 안 묻혀본 아기구나. 저요? 어. 아 흙이요? 많이 묻었어요. 적당히 묻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오냐오냐 둥기둥기하고 자라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하늘이 높은지 몰라요. 아 그래서 아기. 할아버지가 많이 저를 때렸어요. 에? 저 많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저 많이 까불이었어가지고. 그래갖고. 네 그래가지고 뭐 너 세상 무서운 줄 알아라 이러고 많이 맞았는데. 엉덩이 팡팡. 그쵸. 부디 팡. 네. 그런데 근데 아빠는 엄마는 뭐하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기가 너무 세신 분이셨어가지고.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놈의 자식. 그것도 이래야. 아니었어요. 뭐? 뭐라 그래? 넌 죽었다 오늘. 이런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약간 좀 말릴 수조차 없는. 오, 너 애매해. 가만히 있어. 일로 와. 너 대호 대호 작은 호랭이 너 일로 와봐. 넌 오늘 죽었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그럼 살금살금 가서 가면 할아버지가 살살 때렸죠? 아니요, 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맞았죠. 아니 지금 10살 동 누이 동생도 있는데 아마 아무리 오빠를 그랬을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게 사랑의 매니까. 저는 안 맞았으면은 지금 엄청 까불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았으니까 지금 맞아, 이 정도로 맞아. 제가 맞았는데도 저 정도냐. 안 맞았으면 맞아요. 어떻게... 안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아 정신이 조금 들어온 건 언제쯤이에요?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하다가. 그렇죠. 근데 항상 사랑의 이게... 매를 그렇죠. 사랑의 매가 이제 안 올 때쯤이 언제예요? 안 올 때쯤이 제가 그래도 성인 되고 나서. 그럼 거의 데뷔했을 때네. 그렇죠. 그때는 그 사랑의 매라기보다는 그 사랑의 욕이 왔죠 대신에. 매 대신에. 욕? 네 사랑의 욕이 이렇게 왔죠. 왜 가수를 하냐고? 아니요 그냥 뭐 가수 생활하면서 너무 까불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뭐 피해를 주지 말아라. 저는 막 그런 성격은 아니긴 한데 네. 그냥 제가 워낙 좀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 좀 절제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 얘기를 야. 많이 들었죠. 나는 오늘 오늘날 가오가 있기까지 네. 그냥 팬들의 박수와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야 진짜. 아, 애들은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 당연하죠. 저는 제가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어렸을 때. 맞아요. 네. 그래야지 올바른 청년이 되죠, 저렇게 가오같이. 네. 온 것지 그래도 아침짝 나가니까 더운 것쯤이야. 그래도 그럼요. 네? 이겨내는 거죠. 포로슬
견뎌야 된다. 맞아요. 이런 각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3599님 가훈님 노래는요 저를 살려준 음악이에요. 와. 사실은 음악이 가오를 살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예. 음악이 저를 살렸고 예. 제가 이렇게 살아남으로써 다른 사람을 뭔가 살릴 수도 있을 만한 뭔가 그런 음악의 힘을 뭔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할렐루야 목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인생의 밑바닥을 걸을 때 늘 힘을 나게 했어요. 지금은 활기차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장은하님. 와, 가우씨 새로운 매력이 느껴져요. 오늘부터 입덕합니다. 이순희님. 아침부터 개그 프로 보는 듯해요. 아, 그런가요? 가우 때문에 그래요. 네. 아,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이렇게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네. 근데 다 보면은 다 일하시고 계시다가 그렇죠. 이 라디오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사시는 분들이 또 이 라디오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게으르면은 사실 9시에 라디오 못 듣거든요. 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라디오를 네. 일사만 들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쵸.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기가 자기 일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냥 일로 보면 어떻게 매일매일 견뎌요. 그쵸. 그죠. 그냥 라디오는 그냥 일상이다. 네. 일상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슨 노래 할 거예요? 제가 선택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 뭐 어떤 노래 할까요? 아니 너무 힘드시면 네. 그냥 얘기하다가 동생 얘기나 좀 하다가 보이게 되면 그러셔도 되고 아니 난 뭐 그렇게 난 아침창이에요 일하러 네. 나오는 거 싫어 아유 아 저는 근데 네. 지금 선배님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냥 얘기하시든지 아 네 아니 그래도 이거 아까 얘기 네. 그거 오늘 나 뭐지 판 네 그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그거 네. 뭐 여기서 한다 그래서 뭐 다 네, 팔릴 뭐, 것도 아니고 맞아 그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뭐 그렇게 어필한다고 해서 네. 저는 그런 강제적인 어필이 싫어요. 막 강요하는 듯한 맞아 나 저도 난 딱 질색이에요.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듣고 그렇지. 좋으면은 그분들의 선택으로 사는 거지 제가 막 나와서 이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네. 세일즈 돼야 됩니다 이거는 아유 그러려면 왜 가수예요 네. 그냥 그쵸 세일즈맨을 저는... 하든지 근데 가우씨는요 세일즈맨 해도 진짜 너무 잘할 것 같아 아 세일즈맨이요? 올 진짜 막 완전 체질일 것 같아 어 다음에 뭐, 제가 그러면 형 선배님 앨범 내셨을 때 형도 좋아 형 뭐 어때 나오는 대로 해요 아 그런가요 형님이라 해도 될까요? 물론이 아 왜 그래요 아 그럼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형님 좋지 내가 형님이 근데 왜 어깨에 힘을 그렇게 주고 그래요 형님 저, 아, 왜냐면 저 형님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뭔지 알죠 아니 자세가 네. 나와요 네 연기도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연기는 잘 못합니다 OST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네 연기는 제가 네. 너무 주제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이 연기를 하는 게 아직 아. 음악하기에도 멀었는데 음악하기도 바쁜데 뭐. 네 맞아요. 아 그건 그래 맞아 한우물 파세요 일단. 네 전 그러려고. 예. 네. 아 근데 아니 세일즈. 네. 세일즈 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형님이 진짜. 앨범을 어? 내시면은 제 세일즈맨으로 가끔가다 참여를 할 수 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영광이 있나? 네. 가오가 기장 밴드. 세일즈를 하겠다. 네. 자청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절대 강요 안 해요 나도. 네. 오, 야 멋있다. 진짜 저런 그 시원시원한 젊음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지 시원시원해. 예. 와 감사합니다. 멋있어. 가오 씨 매력이 진짜 오늘 입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다어람님께서 이번 그 다이아몬드가 네. 몇 캐럿짜린지를 아니에요. 아. 10캐럿이래 10캐럿. 와우. 와. 야 진짜 멋지다. 이 앨범에서 하나 듣고 싶은데 내가 갑자기. 아 그런가요?
다이아몬드 앨범에 무슨 네. 곡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라는 곡이 있나? 네, 아예? 다이아몬드라는 곡이 수록곡으로 있거든요. 아예? 네. 그 수록곡 한번 불러볼까요? 하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 창가족들도. 콧노래 불러 노래를 만들어 넌 나의 영감 있고 나만의 빛이며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 널 위한 멜로디 만들고 있네 난 기대해도 좋아 이대로 더 keep going keep going 별처럼 빛나는 너의 모습에 스며드네 영원히 반짝이는 넌 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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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셔 부를 수 없어 날 따로 따로 그게 너야 Shine like a diamond 이 소리 들리니 너를 부르는 소리 yeah yeah 너에게 닿기를 바람에 이 노래 말들이 전해지기를 안돼 깨질 수 있는 걸 한눈 팔다가 밀어버릴 수 있는 걸 누가 훔쳐가는지 매일 걱정이 되지 감당해 내게 너무 아름다운 넌 나 Diamond, diamond, diamond. Ooh, shine like a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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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mond. Yeah. It's you, uh-huh. It's you, uh-huh. It's you, uh-huh. It's you.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안 들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런가요? 아 Shine Like Diamond. 네. 오, 오. 정확하게. 그런데 네. 그 앞에 호랭이 소리가 나오네. 아 그런가요? 애기 호랭이. 아우. 아 그런가요? Shine Like Diamond. 아직 맞아요. 그거 저거 우르는 호랭이 거치하지 아유 네. 아유 그래서 나 그거 듣고 너무 터져서 속으로 아, 아유 김은서님 크크크 저도 오늘부터 가훈이 입덕합니다 아. 이현준이 입덕 한 명 더 추가해 아. 김순희님 창원님 가훈님 콜라보 무대 보고 싶어요 김보아님 저 환불 잘 못하는데 가훈님이 같이 가주세요 환불 잘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아 뭔가 그 본인이 그 환불할 때 그렇지, 물건을 그렇지. 저 환불 뭐 잘할 거 저도 잘합니다 환불 네. 잘해오죠 환불만 아니야 진짜 뭐든지 다 팔아올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막 골드여신이 가우씨 너무 노래도 좋고 긍정적인 성격이 아주 재미까지 있네요 앨범도 대박나세요 와 해봐야 또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전 진정으로 네. 노래를 더 듣고 싶어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할 수 있나? 아 그럼요 진짜 뭐 막 시키면 다 할 것 같아 네 아, 가능하죠 아니 거절 못하는 병 들은 거 아니에요? 저요? 아니 근데 사실 오늘 네. 뭘 되지? 이렇게 형님 앞에서 노래를 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날이 네. 그게 많지 않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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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많아요? 5월 달에도 잡아요? 아, 그럼요. 계속 잡아도 계속 나와도 돼. 아, 좀 계속 뭐 상관없어. 계속 상관도 그것도 상관없고.
네, 저는 뭐 제 직업이 노래하는 음악하는 직업인데 뭐 네. 음악 노래하는 거를 싫어할 리가 있나요? 아, 네. 노래하려면 뭐 사실 관객이 하나 한 명이라도 노래를 그럼요. 하겠다. 그게 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일렬에서 네. 나의 노래를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는 거죠. 그럼 그런 뜻에서 하나 더 해. 네, 그럼요. 뭐 할까? 제 곡 중에 네. 뭔가 사람들에게 제가 너무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네. 그렇죠. 대중분들에게. 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들려드릴 곡이 제목이 네. Right Now라는 곡이거든요. 네. 근데 또 요즘 또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네. 굉장히 우울함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 힘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아, 지금 바로 하셔야지 그러면. 양은영님께서 네. 가우님 히트다 히트. 좋은 생각 각이니 오늘부터 가우님 팬하기로. 어우 난리가 아니에요. Right now. 네, right okay. now. 네. 다 모두가 떠나간 아무도 없는 이 밤 그곳에서 헤매이다 뭔가 슬픔이 밀려온다 공허함의 끝자락 그 속에 헤매이다 가 스쳐 지나간다 어릴 적 웃던 내 모습들이 잊고 있던 날 다시 찾아가자 지금 당장 어서 당장 right now 다 두고 떠나가 떠나가 아주 멀래 지금 당장 right now 어서 당장 right now 다 두고 떠나가 떠나가 내 팽개치고 멀래 허우다 쓰라리고 지친다 희망이란 한 가닥 그것만을 줬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내 삶의 저 끝자락까지 부딪혀 볼 테니까 지금 당장 right now 어서 당장 right now 다 두고 아주 멀래 지금 당장 right now 어서 당장 right now 다 두고 떠나가 떠나가 내 팽개치고 멀래 달려 이 어둠을 넘어 뛰어넘어서 갈 거야
네, 꽃다방 김마담. 와, Right Now 들으시고는 곽경희님께서 핵소름. 아침부터 이게 뭔 일이야. 김정혜님, 저도 오늘부터 이 노래 듣고 우울증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야, 가오 존재 이유 아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와, 가오님이 오늘 은혜 받으셨네. 진짜 오늘 할렐루야입니다. 아침부터 할렐루야. 그래요. 네. 자, 오늘 아침장 꽃다방 김마당 아침장 가족들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아까 그 자전거 타다가 가오 나온다고 자전거 살포시 니워놓으셨던 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자전거 길에다 남편이랑 같이 나왔다가. 아, 네. 가오는. 근데 노래도 꼭 다리가 풀리셨을 것 같아. 아. 차라리 잘 타고 오세요. 가오 씨도 다음에 또 아침장이랑 약속한 거예요? 네. 네. 언제든지 그럼요. 부르면 나오는 걸로. 네. 네. 자, 오늘 끝고 롤리 띄워드리고 전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여름은 떠졌대도 언제나 내겐 되어 있어. 에러, 에러, 에러.